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토론회 안보정론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제 이제 이준석이가 제 빅텐트,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는 안 하는데, 아주 아리까리한,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골든타임은 지났어. 그러나 대화는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빅텐트, 이거 과연 성공하겠느냐? 이런 뭐 생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이게 이준석의 본심이 아닌가? 이준석이는 조금 이 반골 기준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뭐 우리가 대선 때다 보아왔죠. 그래서 빅텐트 큰 기대를 하고 출발했지만은 그렇게 쉽게 하나의 텐트로 가지는 어려운 것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준석이가 또 대안까지 내놨어요. 자, 이걸 보면은 이준석은 이미 콩밭을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말이죠. 야, 이거 김종민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가 막힌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자, 김종민 이번에 이제 떠났죠. 자, 이재명 쾌유를 기원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해달라. 이런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김정은이보다 더한 개딸 민주주의가 아니냐, 개딸 전체주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이가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이냐. 뭐 지도자라고까지 이름을 붙이고 싶지는 않고요. 자, 이런 인간은 바로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낙연의 행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자기네들끼리도요.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인데 이낙연 위원장은 그냥 뭐 불출마 이건 말도 안 돼. 호남에서 출마는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아니면 개항을 해서 나와야 돼. 지금 이런 요구가 지금 분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간조선이요. 이 광주 민심을 전격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복잡하다 이거죠. 이 호남 광주 민심,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거의 금시초문이라는 거예요. 예, 처음 있는 일. 자, 그래서 호남 민심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했듯이 지금 이낙연 위원장의 경우에는 안철수 같은 돌풍, 그런 게 희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돌풍이 돌 가능성은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지금 이낙연에 대한 호남에서의 지지율, 이미 뭐 이재명하고 경선 때 보더라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쭉 과정을 보면 어마어마한 아주 뭐 화려하다 못해 뭐 아주 뭐 그냥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엄청 화려한 예. 그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에 뭘 했느냐, 도대체. 이뭘 했느냐에 대해서 호남민들의 별로 평가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또 전해드리고, 자, 그래서요,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지금 난제에 휩싸여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시죠. 예, 지난,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틀이 됐네요. 20일 날, 하루네, 20일 날, 어제, 지금 날짜가 제가 헷갈리는데, 어제 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지고 기자 간담회를 가지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특히 빅텐트가 이제 왜냐면, 뭐 누가 창당을 하냐, 안 하냐, 이건 이제 끝났잖아요. 전부 창당! 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빅텐트로 모이냐, 안 모이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근데 매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제3시대 빅텐트에 관해서는, 그거 골든타임 지나갔어. 그러면서 대안까지 내놨어요. 대안까지. 자,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을 비롯한 다른 제3당, 제3지대에 관심을 가졌던 인물들이 좀 비상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빅텐트 구상과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는데, 정당이 창당한 다음날 합당한다는 거, 이거는 코미디 아니냐? 예. 자, 그리고요. 다만, 제3지대 세력을 향해서 우리도 할수 있어. 이런 식의 창당은 안 되고, 일이 대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할수 있으면 이제 그런 말은 필요 없고, 그런 면에서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성실하게 임하면서 빅텐트 이외에 다른 방식의 연대 방안을 얘기했어요. 연대.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는요, 자기가 이제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율은 사실상 이제 호남에서 그리고 예, 그 진보층에서 나오는 지지인데 이거 표 찍을 때 가면 다 민주당 찍죠. 요요이그 표에 진실된 성격을
지금 이제 이준석이는 지금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여론에 나오는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잘못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빅텐트 별 관심 없어. 골든타임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연대 가능성을 지금 이제 제기하고 있어요. 연대 방안을. 자, 연대 방안까지 제기했다는 얘기는 나는 빅텐트는 참여 안 할래.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지금 나는 빅텐트 참여 안 할래. 이래버리면 이제 또 난리가 나잖아요. 또이 지지율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를 포기하지는 않아. 그러나 골든타임은 지났어. 하지만 노력은 할 거야.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연대하는 것이 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 당의 지역구를 분배해서 후보를 내는 방안. 그 다음에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하되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복잡해요. 이거 뭐 연동형 비례대표만큼이나 복잡해요. 예.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비례대표는 당별로 가느냐. 왜냐면 자기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왜냐면 이 비율, 득표율 수로 비례대표 수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각자 나가야만이 그 당의 그 이제 그 지지자율이 나오잖아요. 투표율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비례대표는 뭉뚱그려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 그대로 가져간다 이거예요. 예, 이건 논리적으로는 그거 하나만은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각 당이 지역구를 이제 나눠서 내자. 왜냐면 다 경합해버리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지지율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 지지율에. 그리고 국민의 열망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 합당. 지금 국민의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왜 그러냐면 호남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인 보수파 출신인 이준석이하고 진보파 출신인 이재명이 과연 이그 공통 분모가 얼마나 되냐. 이념 지형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지금 방향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열망? 아니, 지금 삼지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배신자 프레임. 요게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대안 중에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각자 내서 거기에서 나온 지지율을 가지고, 득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는 각자 먹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는 혼자만 하겠다. 요 방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내가 선호도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에서 제일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자. 그러고 이제 제3지대 지도자들하고는 긴밀하게 소통하고 외견상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논의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자, 그리고 나를 욕해도 상관없고 다른 생각을 내도 관계없는데 익명으로 인터뷰하는 것은 이게 칼꽂는 거. 이건 하지 말아라. 비빔밥 테두리를 넓히겠다. 이 비빔밥은 이제 합당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명의 인터뷰, 이 얘기는 이제 본인이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 있을 때 익명 인터뷰, 이게 이제 윤핵관들을 비판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이 아픔을 이렇게 지금 이번에 다시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마디만 보더라도 이제 3지대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 대신에 이제 연대는 피할 수가 없죠. 연대 안 하면 뭐다 망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구를 지금 이제 분배해서 내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 내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경쟁력 있는 후보, 경쟁력 있는 지역에서만 해당 이 제3의 신당들이 거기는 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지지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나눠, 비례대표를 독립적으로 계산해 먹는 거. 하여튼,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사고로 지금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낙연, 그리고 이제 뭐 창당 세력들이 전부 다 어제 이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위원장은 우리가 모두가 시대적 과제가 이제 반명 반윤이죠. 요거를 위해서 모두 협력하자. 그리고 우리는 시대가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한다. 함께. 그러니까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창당 하나로 가자.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경험과 준비가 없는 사람이 국정을 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처참하게 경험하고 있다. 예,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행동도 똑같기를 다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나 양양자야 뭐이 과학기술 강조하고 있고 김종인 위원장은 단일 대우로 가면은 이 소기에 성과를 올릴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합쳐지면 50석에서 60석까지 나올 수 있다. 요거는요. 왜냐면 50석 60석 지금 창당에 대한 신당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50 김종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50석 얘기를 해서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일종의 선동적 주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준석의 경우에는 이 얘기를 또 했어요. 본인은 당이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출마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일단은 선언했는데 아니 당이 필요한 곳이
아니, 지금 보수계에서는 너는 나오지 마. 너 이제 탕당 안 돼. 너는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지가 출마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는 거죠. 자, 이거는요. 왜 당이 필요한 곳에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제 이낙연 위원장을 겨냥한 전략적 발언입니다. 이낙연이 지금 불출마한다? 그러니까 뭐 당선될 곳이 없으니까 너 불출마하는 거잖아. 불출마의 정치적 의미를 별로 안도 안 둬요. 그러니까 이낙연 너안 나와? 너 나와야 될거 아니야. 나도 나갈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나가겠다는데 너는 왜안 나오냐? 이낙연 출마 압박용이에요. 출마해서 죽으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너 떨어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3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이 지금 CBS에 나와서 폭로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이 김종민 의원은 지금 미래대연합 멤버로 되어 있죠. 예. 김종민 의원이 말이죠. 이 어떤 압박을 받은 사실을 갖다 폭로하고 있냐면, 이재명이가 이딱 피습됐을 때, 이재명 쾌유를 기원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달라. 이런 압박을 받았다고 지금 예,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자, 참 기가 막힌, 이거 완전히 북한 노동당 이중대가 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고, 이게 조선 노동당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어떻게 70년 전투의 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사익추구성, 당리당략성 의제로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민심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제왕적 당대표를 타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세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불출마와 관련해서 윤석열 심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당을 찍어야 하는 호남의 고민을 해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본인이 광주 가서 찍어달라고 찍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낙연이 가서 찍어달라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낙연 출마를 지금 압박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3지대 연대에 관해서도 수학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 진짜 진도가 안 나가는데 망쳤다는 생태가 들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순간 돌파도 된다. 따라서 제3지대 이제 어렵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딱이 세상이라는 게 한번 어이그차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차이를 더 거쳐서 서로가 노력을 하다 보면 더 튼튼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종민 의원도 이 제3지대에서 빅 텐트를 해가지고 하나의 당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 요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을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주간조선에서 지금 광주 민심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요걸 보면은요, 지금 호남의 시선이 굉장히 지금 헷갈린다. 복잡하다, 이거. 그야말로 남자에 따라서, 여성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 가지각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이 국민의힘에 이제, 국민의당이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킨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은요, 그 당시 안철수는 확고한 대권 주자였는데 지금 이낙연이나 이준석이 아니면 특히 이낙연 이거 대권 주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주 참신한 새로운 맛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지금 이제 이낙연 위원장의 경우에는 뭐이 도지사를 세 번씩이나 하고 국회의원 5선이나 하고 그야말로 이제 정치 백전 노장이 됐는데 이게 신선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본래부터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총리 때부터 이상하게 호남에서조차도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기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광주의 민심은 지금 이제 신당 세력 특히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 지금 안철수 돌풍을 기대하지 않지만 전혀 어림도 없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사분 오열로 찢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팍팍 빠지는 것은 그리고 이제 지지 기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토마토가 이 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은요.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그야말로 1월 16일인데 그 전주보다 무려 민주당은 20.5%나 빠졌어요. 호남에서 20.5%. 그러니까 뭐 폭망한 거죠. 20.5%나 빠졌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웃기는 것은요. 이 빠진 지지율이 이낙연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낙연 쪽으로 안 가고 이준석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쪽으로는요. 1.8%포인트에서 12.4%포인트로 아주 광주에서 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12.4%로 참 굉장하죠.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이준석 쪽으로 가지 이낙연 쪽으로는 안 간다. 예, 이게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지각 변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그만큼 이낙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얘기해서 아, 이 배신자야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리고 신당을 잘 만들느냐 우리가 지지할 수 있어 이런 유보적 조건부 지지 분위기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낙연의 이런 탈당에 따른 새로운 창당에 관해서 여러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잡한 것이, 복잡하지만 보는 시각이 찬반 양론 또 조건부 진 찬성 뭐 이런 여러 가지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여론으로 나타난 걸 보면 쭉쭉 빠지고 있다는, 지금 민주당은 지지율이 빠지지만은 그 빠진 게 이낙연으로 안 가고 이준석으로 가는 거, 그 자체가 호남민심이 굉장히 복잡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낙연 창당에 대한 여론이 좀 부정적인 것이 맞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3당 연합 또는 이낙연의 신당이 안철수처럼 신드롬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국민의당이 전남 10석 중에서는 8석, 전북 10석 중에서는 7석, 그리고 광주는 8석 전부. 그래서 전국으로 38석을 거두면서 돌풍을 일으켰지만은 지금은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는, 광주, 일각에서는 이준석이하고 새로운 걸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광주의 경우에는 20대 총선 당시에 안철수가 왔을 때 후보를 보지도 않고 국민의당만 무조건 찍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자, 근데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도 중도층과 이제 호남 홀대론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호남에서 지금 과연 어느 정도나 이낙연이가 먹힐 수 있느냐, 돌풍 재현을 기대하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다만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지금 신당 창당 발기인이 그야말로 2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남지사 세 차례 지났기 때문에 지역 이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이낙연 그전 대표하고 인연을 맺었던 지자체장 출신들이 신당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합리적인 이 창당에 따른 그 호남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몇건 내지 못하면 그렇게 쉬운 지지표로의 연결은 어려울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애증이 굉장히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이재명이하고 이제 경쟁에서 지니까 결국 이제 철진한 세력이 아니냐 이런 비판론도 상당하다고 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낙연으로서는요, 이런 호남 내 비판을 뚫기 위해서라도 호남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낙연의 이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준석을 비롯한 지금 3당 세력들하고 제3지대 세력들하고 빅텐트를 치려야만 호남에서 나름대로 구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예, 이러한 지금 기대가 평가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빅텐트가 실패할 경우에는 호남에서 영향력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 홀로로는 가능성이 별로 없고, 지역 기반이 아닌 세대 기반의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만이 그나마 이 새로운 정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가, 이 호남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호남 분위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재명 지금 당 이재명 그이 민주당 이게 지금 이제 탈당, 그리고 이제 공천 잡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지지율이 계속해서 11월 이후에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검증위는 평가됐고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천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요것이 과연 이제 누구를, 왜냐하면 지금 검증위에서 통과가 된 사람들을 보면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말이죠. 예, 반윤 구도 하나만 부각시켰다가는 민주당이 망한다. 그래서 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이 후유증이 어마어마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 공천 이 과정에서의 이런 그이이 화,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